있습니다. 예, 허영무 선수 뭐 프로도와 더불어서 이제 자연알게에서도 아주 그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알게에서는 5승 2패, 특히 이제 저그전에서의 승률이 대단히 좋고요. 프로토스전의 승률도 좋은 이런 그 선수입니다. 첫 번째 세트 박태호 선수가 아쉽게 경기를 놓치기는 했습니다만은 허영무 선수가 나온 이상 반드시 이번 경기는 잡는다라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영무 선수 이제 프로도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자신의 움직임을 계속 준비하면서 자연에게 역시 허영무 자신의 터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게임당 후반전 두 번째 세트의 선택은 바로 이재동입니다. 네, 이재동 선수 역시나 팀이 결성된 이후에는 처음으로 결승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그 화승팀에서는 08 농구 시절에 결승 올라가고 나서 한 번도 이재동 선수는 결승부터 밟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오늘의 경기는 더욱더 이재동 선수는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팀이 밀려있습니다. 후반전 분위기는 좋지만 그 분위기를 좋게 이어가면 엘스가 저는 다시 한번 출전해서 그 꿈같은 3년 전, 4년 전의 그 꿈같은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동의 말로 누구보다도 화려한 북대 영상을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팀단의 무대에서 그런 맛을 느껴보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허영무와 이재동 정기순 1위를 걸고 후반전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쳐진 계곡 양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후반전 세트로 나오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프로토스 허영무 선수의 진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무쳐진 계곡 7시에 사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이어서 11시 이재동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동. 자, 허영무 이재동.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후반전 두 번째 세트 붙여진 계곡에서 함께합니다. 네, 뭐 수많은 개인 리그에서 막 우승을 했던 그런 이재동 선수지만 다른 팀들이 결승에 계속 올라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네. 자, 오늘 더욱더 힘을 내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 읽을 수가 없어서. 네. 네, 일본은 읽으셨죠? 네, 일본 정도는 알겠는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상대 전적인데 이재동 선수가 5대 0이네요. 네. 공식전에서의 상대 전적. 네.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죠. 송병구 선수와 김재호 선수도 5대 0이었었거든요. 네, 허영무 선수는 최근 기세로 봤을 때는 절대 이런 그 심리전이나 기세에서 밀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경기력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연에게서 승부를 한번 보자 라고 얘기를 이재동 선수를 원하시는 분이었는데요. 네. 표정 변화가 아주 극심한데요. 빌드를 꿰뚫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네. 자, 공식적 프로토스 다승 송병호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공동 1위가 바로 지금 허영무 선수인데요. 31승째를 2012년에 마크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왕이라는 거예요. 허영무 선수가 일단 1등이기 때문에 송병호 선수랑 더불어서 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간의 연습이고요. 네. 부하장 15살란몬 네. 25 안마당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견제 예, 재련소 안마당 연결체 무난하게 지금은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삼성전자칸이 지금 2연승으로 이 맵의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맵 전적을 살펴보면 8게임단이 조금 더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무쳐진 계곡입니다. 자, 여전히 상대편의 정보를 서로서로 얻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앞마당의 연결체 소환하고 있습니다. 뭐 종족 전에서도 일단 프로토스가 더 할만하다라고 이제 평이 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빌드상에서는 앞마당 멀티 먹고 그 오른쪽에 올라오는 입구 쪽에다 막 게이트웨이 관문으로 일단 수비를 해놓고 나서 3멀티 먹고 나오는 그 타이밍이 정말 무섭거든요. 네. 저거 흔들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치고 나오는 타이밍에 상대 많이 쓸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그 선수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맵입니다. 저희가 저글링 횃불을 봤는데 완벽한 은폐 숨어 있어요. 네. 아, 근데 왜 나왔죠? 아, 일단 견제를 네.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저글링 때문에 견제를 이뤄내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완전히 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이 일벌레가 여기로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대가 올인인지 아닌지도 판가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 두 번째 부화장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한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타이밍에 이동한다는 것은 두 번째 부화장을 먹겠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다면 투베이스 상태에서 자신에게 뭐 바퀴즈의 어떤 그 찌르기 명령 이런 것들은 빠르게 준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타이밍을 재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세 번째 부화장이 올라가지 않으면 본진의 가스가 무조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말씀해주신 그런 바퀴 아니면 저글링 맨더초 입구 뚫기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잘 정찰을 해서 네, 수비를 해주는 그런 허영무 선수의 모습이고요. 허영무 선수의 마지막 정보와 지금 현재 이재동 선수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 지역 역시 게스트 채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 네. 대군수를 밀어넣으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조성호 선수가 김정우 선수를 상대로 앞마당을 벗고 난 이후에 4차관 러쉬를 한 건, 그러니까 차원감은 4개까지 늘린 상태에서 기본 병력 위주로 두 번째 부하장 쪽을 찌르다가 그게 어느 정도 막혔다 생각되는 시점에 자신의 두 번째 연결체를 건설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불멸자가 모인 상태에서 한타에 끝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의 공격도 가능한 이런 위치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재용 선수 같은 경우는 맵은 다릅니다만 고루왕국에서 김대엽 선수에게 한 발 끝난 적도 있습니다. 암흑기사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은 정찰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지금 그와 같은 전략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가스를 안마당에 처치는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앞마당에 가스 채취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슬슬 대군 중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요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앞마당 가스를 가지 않았구나, 뭐 차간 러시 이런 것들도 한번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재동 선수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이제 한 뭐 지금쯤 대군주가 슬슬 들어가서 어느 정도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관문 숫자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만한 이런 시점이 됐는데요. 네, 이때 어떤 것을 확인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앞마당 네. 쪽에서 공업 돌아가고 있고 추적자를 계속 생산해서 네. 뭐 이외에 전멸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옵저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환상 개발해서 뭐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할 수도 있는데 자, 다시 암흑기사 가네요. 네. 자, 다크 템플러의 암흑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쪽 지역 사실상 저쪽 지역에 숨겨놓은 건물들이 많이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쪽 지역은 생각을 하는데 네. 보기 위해서는 대군주가 굉장히 많은 길을 네. 파고 좀 봤어요. 들어야 됩니다. 지금 봤습니다. 대군주로 네, 전진수정탑 지금 발견한 것은 뭐 대군주가 이동하면서 전진수정탑을 하나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저거는 좀 좋은 이런 상황이고 최대한 지금은 뭐 아주 가까운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진수정탑을 지어서 지상병력으로 상대방을 시선을 끌어놓고 이제 암흑기사가 소환이 되면은 어디 한 군데로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 부하장만 억지로 깰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자, 부하장이 일단 변환이 되고 있는데 이곳저곳에 하나 더 준비합니다. 일단 보란듯이 일부러 졌습니다. 네. 마구마구 지금 막 건설해주면서 네. 상대방을 지금 계속 신경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암흑기사 3기면은 부하장 3기를 뭐 그냥 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이쪽 지역에 일단은 시야를 돌리지 않기 위해서 보란듯이 이거는, 아래쪽으로 자, 다시 한번 졌었거든요. 흔들면서 들어가는 네. 지상 경력 여기는 지금은 일꾼 커버가 잘 들어왔는데 파일럿 하나 돌려서 들어갑니다. 네. 이재동 들어가요. 수정탑 하나 건설을 해서 이쪽을 한 번은 막으면 되고요. 자, 일단 저걸리드 안쪽 조슈씨 더 들어옵니다. 네. 자, 센산들 병력들이 본질 안 보이는데 이쪽 쪽 같이 견제. 자, 여기 피해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저그 피해가 네. 일단 암흑송송 파악했습니다. 자, 여기는 네. 수비가 되죠. 근데 암흑기사야. 네. 그리고 이제 본질 안쪽에 번식지는 지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포화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좀 손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암흑기사만 한 번 깔끔하게 막아내면 되거든요. 저거 자, 감시군주 없습니다. 감시군주 없어요. 감시군주. 지금 준비하고 있어. 지금 준비하고 있어. 자, 네. 그동안 일꾼 많이 쓸리겠는데요. 네. 감시군주. 그러니까 나눠야 됩니다. 또 지금 한 군데 감시군주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눠서 지금은 타격을 줘야지. 자, 암흑기사가 별다른 타격 주지 못하면은. 자, 근데 이거는 들어간 거 치고는 자, 일단 저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아직까지 더 큰 피해를 못 주겠어. 감시군주 도착했고. 자, 1번은 위주로 좀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결정판대요, 이쪽은. 예, 부하장을 그냥 강제적으로 때려야 되는 게 훨씬 맞습니다, 지금은. 네, 뭐, 부하장을 깨면 정말 엄청나게 큰 이득이고, 지금 이런 상황 놓고 봐도, 지금 일꾼이 좀 많이 잡힌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일벌레가 29. 네. 29기가 지금 잡혔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3기가 들어간 타이밍을 봤을 때, 일벌레를 잡는 것보다 보아장을 한번 그냥, 완전하게 깨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암기사가 들어가서, 두 번째 보아장 쪽이나, 뭐, 앞마당 쪽에 있는 일벌레, 그리고 본진에 있는 일벌레를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자, 공격 업그레이드 준비하고 있죠. 채취 일꾼 자체도 56기로 네. 좀 더 앞서고 있는 상자 허영모. 네, 전면 업그레이드 완성이 이제 되고 슬슬 또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더욱더 이제 압박을 가해줄 수 있는 어차피 간부도 더 늘렸기 때문에 네, 충분히 허영모 선수는 압박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드론을 눌러야 되는 이재동 선수예요. 자, 아직까지 숨어서 있는 이 파일런 이 수정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동 그리고 쪽 길을 열면서 조금 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 지금 프로토스하고 저그의 일꾼 숫자가 오히려 프로토스가 지금 앞서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감염 구덩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서서히 병력들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진. 네.
멀티를 하는 척 하면서도 병력을 충분히 좀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관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허영우 선수가 두 번째 연결체가 지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대가 운영한다라고 속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두 번째 연결체가 지금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견제를 하면서. 네, 네. 그렇다면은 한번 이렇게 이제 뭔가 가면축이 뜨기 전 타이밍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병력 최대한 지금은 그 전멸, 병력으로 막아야 돼요. 네, 전멸이 압박이거든요. 네. 자, 집정관 그냥 뭐 하려 하려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술도 잡혔고. 네, 집정관 정말 잘 끌어줬고 이러면 정글링이 달려들 수가 있죠. 자, 정글링 어디 달려오나요? 아직까지는 박기 정글링 뒤에서 옵니다. 자, 그럼 언덕 위쪽까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병력 도저 위험합니다. 자, 위험해요. 정글 위험합니다. 병력 한번 더 타이밍 지켜서 올라오거든요. 시간이 끝났거든요. 완료됐습니다. 바로 도우죠. 현재를 당하느라고 잠복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바로 이제 감시군주로 넘어간 이런 가면축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거 예 준비해 네, 나왔는데 지금 네, 정리해줄 갔는데요. 네 정리해줄 유닛들이 거의 들어오나 다 잡히고 있어요. 또 전멸을 활용해서 컨트롤 전반전 해주고 있습니다. 감시군주 기죠. 네. 두 번째 부하장 날려버리면서 처음 간문의 불타닝이 한 번 더 돌아왔을 때 전멸로 그냥 앞전멸로 가명충 두 기 잡아내고 경기 끝내기 됩니다. 자 부하장 마지막까지 한 대 집어서 파괴 말려졌고 자 가명충 가명충 힘없습니다. 가명충 뒤쪽으로 돌아옵니다. 병력이 더 오지 않아도 이 병력의 정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이 됐고요. 야 이거 허영우 선수가 이대로 계속 잡으면서 아티네 다승 왕에 다시 한번 등극을 하게 됩니다. 32승이에요. 2012년 32승째를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다승 단독 1위로 올라가는 상황 허영우 선수입니다. 네, 허영우 선수가 일단 뭐 이재동 선수에게 암흑기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본진과 앞마당 쪽에 좀 견제를 일벌레를 어느 정도 잡아준 이후에 타이밍을 잡고 아예 이제 추적자로 경기를 끝내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염충이 뭔가 알뜰하게 준비가 되기 전에 경기가 끝났고요. 잠복 개발도 안 됐었기 때문에 추적자 위주의 병력이라고 할지라도